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으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에 대해 뉴욕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의 급여를 10년 만에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에지워러 민주당 시장 후보 예비선거에 도전했던 한인 김진한 후보가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어제 맨하탄의 고층 빌딩 옥상에 헬리콥터가 불시착하며 충돌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으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긴장,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온 가운데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를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중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훌륭하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매우 따뜻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견해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과 약속을 지켰다며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회담이 조만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다만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윌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측이 언제든지 일정을 잡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김 위원장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적절한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일랜드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에 대해 뉴욕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주 유권자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41%에 그쳤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이번 주 중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주 상원은 여전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가 최근 2022년 선거에 출마해 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8%가 쿠오모 주지사의 사선 도전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사선에 성공하면 공화당의 넬슨 락펠러 전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 사선 주지사가 되며 3선에 성공했던 자신의 아버지이자 마리오 쿠오모 전 주지사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외에도 뉴욕 주민의 55%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민구금감독위원회를 신규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데이비드 웨프린 주 하원 교정위원회 위원장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국제 앰네스티와 협력해 뉴욕주 이민 구치소를 관리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ICE 감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이민구치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며 주의회 승인 없는 이민구치소 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일부 카운티 정부가 연방기관에게 일정 자금을 받고 구금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주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상원의장 대행, 하원의장 등이 지명한 6명의 위원을 선정해 이민구금감독위원회를 신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카운티 62곳은 연방기관에서 일정 자금을 받아 빈 구금시설에 ICE 수감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바니 카운티의 경우 하루 1인당 구금 비용으로 $119를 연방정부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의 급여를 10년 만에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규모 자금 지원 법안 중에서 세비 인상 부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세비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공화당과 치열하게 다투는 경합 지역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세비 인상 법안에 찬성한 투표 기록을 남길 경우 내년 선거에서 경합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등 뒤에 표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원 세비는 1989년 윤리규칙 강화 차원에서 각종 연설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세비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의회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 법안을 매년 제출해 통과시켜 왔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7만 4천 달러로 민주당은 이를 현재보다 2.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뉴저지주 에지워러 민주당 시장 후보 예비선거에 도전했던 한인 김진한 후보가 아깝게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직 시장과 박빙의 대결을 펼쳐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한 후보는 총 득표에서 366표를 기록해 388표를 얻은 마이클 맥파틀랜드 현 시장에 22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어제 오후 해켄색에 있는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잠정투표 개표 결과 10표 대 12표로 뒤져 결국 기록적인 역전승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예비선거 직접 투표 결과에서 326표를 획득해 339표를 얻은 맥파틀랜드 현역 시장에 13표 뒤졌고 지난 7일 우편 투표 개표에서 30표 대 37표, 10일 잠정투표에서도 2표 차이로 지고 말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가가호호 선거운동을 통해 맥파틀랜드 시장과 시 정부의 오염지역 해결 능력 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용, 부동산 개발업자들과의 커넥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지를 호소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 시스템 도입, 교육 시스템 개선과 학교 문제 해결, 환경 오염 문제 적극 대처, 교통 인프라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지역 개발 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초년생으로 기존 정치권을 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뉴욕시가 총 25개의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범위가 다양해 럭셔리 아파트에서 저렴한 렌트를 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롱스의 신축 아파트인 라 센트럴 아파트는 총 63가구를 모집합니다. 연소득은 $24,240에서 $44,820로 1인 가구만 입주가 가능하며 월 렌트는 $650입니다. 아파트 내에 피트니스 룸과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고 24시간 시큐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브루클린 쉽스헤드베이의 신축 아파트인 2442 오션 에비뉴 아파트는 총 32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월 렌트는 $1,450로 지원 가능한 연소득 범위는 $49,715에서 $97,110입니다. 브롱스의 3839 브롱스 우드 에비뉴 아파트는 입주 2가구를 모집하며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입니다.
원베드룸 유닛에 지원 가능한 소득 범위는 4만 8천 달러에서 11만 5,320 달러, 3베드룸은 8만 572 달러에서 15만 8,880 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베드룸 유닛에는 최대 2인 규모 가구가 지원 가능했지만 이 아파트의 원베드룸 유닛에는 3인 가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한편 브롱스에 들어서는 신축 코업의 구입 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추첨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베드 유닛부터 3베드룸까지 총 56유닛으로 가격은 최저 원베드룸 18만 8,823달러, 최고 3베드룸 32만 6,099달러입니다. 19일과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브롱스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립니다. 어제 맨해튼의 고층 빌딩 옥상에 헬리콥터가 불시착하며 충돌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타임스퀘어와 맞닿는 곳이라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맨해튼 미드타운 51가와 52가 사이 54층 빌딩 옥상에 헬기가 기상 악화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착륙 직후 불이 나 탑승자였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맨해튼 일대에는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비상 착륙했던 빌딩은 헬기 이착륙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헬기는 어제 오후 1시 32분쯤 맨해튼 34가 헬기 이착륙장에서 이륙했지만 11분 후에 불시착했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충돌 당시 빌딩은 크게 흔들렸으며 사람들은 즉각 대피했습니다. 앤드루 쿠어머 뉴욕 주지사는 사고 현장에서 헬기가 강제로 옥상에 비상 착륙한 것이라며 화재는 신속히 진압됐고 빌딩에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도 이번 충돌로 조종사 외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테러와 연관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어거스타 109E 기종입니다. MTA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조작 사건 이후 최근 출퇴근계의 교체를 시작했지만 새로 설치된 출퇴근계가 또다시 훼손됐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에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 출퇴근계 훼손 등과 관련해 MTA 이사회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더 이상 뉴요커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MTA 이사회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교통문제 전문 시민단체들은 쿠오모 주지사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TA 이사회에서는 최근 마이클 린톤이 그만둔 데 이어 페르나도 페레 부회장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사회 이사 17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지만 주지사는 이 중 6명을 지명할 수 있고 뉴욕시장이 4명, 시 외곽 지역 카운티장들이 나머지 7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최종 승인은 주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한편 MTA 캐롤린 포코니 감사관은 직원들의 정확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산출하기 위해 지난주 새로 설치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출퇴근계가 누군가에 의해 또다시 훼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출퇴근계의 교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시속 30마일의 산타에나 강풍과 함께 100도대에 달하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예보되면서 산불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노숙자와 야외에서 활동하는 주민 그리고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어제 유명 놀이공원인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100에이커가 전소됐고 현재 진화율은 90%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병원인 헐리우드 차병원이 필리핀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파크에서 진행된 카라얀 필리핀 독립기념일 축제에 참석해 필리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커뮤니티는 에코파크와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 중심으로 한인타운과 함께 성장해왔고 또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기념한 중요한 행사에 한인병원 차원의 지지를 의료서비스로 표하고자 저희 비전밴 런칭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헐리우 차병원은 안과 연구센터를 오픈한 이래 처음으로 안과 의료 전문 장비인 비전밴을 론칭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121회째인 카라얀 LA 2019는 지난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맞아 열리는 필리핀 커뮤니티 행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비농업부문 단기취업 H2B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지난 5일부로 추가 발급분 3만 개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수수료와 함께 반송됩니다. 올해는 해당 분야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국토안보부와 노동국은 지난달 8일부터 3만 개의 비자를 추가 발급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9만 6천 개의 H2B 비자가 발급됩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담당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레이스 박 변호사가 오는 25일 실시되는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뉴욕시 민사법원 4지구 판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출마 후보가 없는 상태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됩니다.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출직 판사로는 2016년 같은 자리에 당선된 주디 김 판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 씨가 혈액투석 시술 중 병원 측 잘못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로고신 인스티튜트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플러싱의 로고신 인스티튜트 어번데일 시설에서 혈액투석 시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김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시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보낸 듯한 이메일을 보고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카드 번호와 핀 번호를 알려주는 신종 사기를 당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이메일이나 문자에는 회사가 큰 고객을 위해 수천 달러 상당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구입해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